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그동안 웹사이트를 이제 새로 옮기고 하느라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웹사이트는 지금은 이제 폐쇄가 돼서 더 이상 없고요. 이제 새롭게 웹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좀더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오픈이 돼 있고 내용도 이제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금 강의 비디오도 올라갈 거고요. 저 새로운 주소는 이거는 뭐 대문자로는 제가 로고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요. 그냥 소문자로 해서 펀더.ca로 들어가시면 되고, 원래 이제 그 디폴트 그러니까 원페이지는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바로 가시려면 앞에 kr점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새로 올렸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예전까지 그 가지고 있던,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을 그냥 유튜브에 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아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겠지만요. 공부를 하는 이유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어떤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글로 써서 이제 나눌 겁니다. 물론, 페이스북에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 정도만 올릴 거고요. 제 웹사이트에 강의 비디오, 공부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무슨 학생들이 좀쓸수 있는 자료들 같은 그런 아티클들이나 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들. 저는 뭐 고기능에 이제 맞춰서 아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그 중증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해본 적은 없고 제 아들 그 고기능 자폐는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에 관한 내용들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상, 뭐 아니면 일주일, 2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또는 한번 이상.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어떤 세미나나 요번 여름처럼 이제 세미나를 간다던가 발표하러 이제 간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은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강의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 이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여름에 몬트리올하고 토론토하고 학회에 있는 데 가가지고 제가 발표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워크샵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제 교육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는데 이제 제가 한글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영어만 거의 다 됐고요. 한글은 이제 조만간에 마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각 과목별로 지금은 과학의 기초를 둬가지고 이 공부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수학에도 적용되고 몬트리올 그 맥길 대학에서 하는 학회에서는 제가 수학에 관한 걸로 그걸 저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원본은 이제 제 자연과학이지만 이거를 비즈니스라든가 경제라든가 또는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다 하나씩 이제 이각 분야별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은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방법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주제를 갖다 집어넣든 간에 공부하는 방법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모든 공부를 내가 사고력을 늘려가는 방법상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 비디오는 또 이제 들어가고 그 교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만들어서 이제 올릴 텐데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물론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했던 그런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방법들을 가지고선 하는 거긴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간과 그동안에 이제 그 보냈던 그런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익혀왔던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 교재를 만드는 과정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의 글이라든가 강의들은 이제 제가 매기는
이 유튜브,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올리는 것들에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 달러로 2불 50전 정도로, 저는 그 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료로 볼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웹사이트 상에 이제 그이 강의료, 강사료 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실제로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보고 마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몇번 봤다가 한편두편세편 봤다가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자주 결제를 하면 물론 저한테도 들어오는 돈이 적지만 그 크레딧 카드 회사 쪽만 이제 돈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책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뭐 상관은 없지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아,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내 공부에 사실상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셨다가 한 10편 봤다 그러면은 10편 정도 모아두셨다가 한 번에 그냥 페이를 하신다든가, 또 2불 50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적은 뭐 저희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형편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은 제가 강사료로 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수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영수증도 발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 혜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이 비즈니스 등록 자체가 그 어떤 이 뭐죠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사실상 그 세금 혜택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고 올려놓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영화 보고 음식을 맛있는 걸 찾아가면서 먹는데, 내가 그런 것들에 쓸 돈은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 공짜로 주는 걸 가지고서 나는 공부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공부 자체가 안 되기도 할 뿐더러 공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그이 취미 생활 같은 거는 사실상 내가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삶을 바꿔가겠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두뇌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이 음식이나 외식이나 이런 것에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맛있는 걸 먹겠다고 사 드시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공부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보통 이 음식점도 어떤 비법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하면 훔치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죠. 그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제가 이야기하는 사고력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뭐 돈을 제가 뭐 보낼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이거를 아무리 보셔도 뭐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관계로 하나하나 이제 제가 그이 배경 설명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이 강의는 길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한 15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고 줄어나고 줄어들고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회사 이 펀더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놓는 이 공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공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력을 쌓는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받쳐주질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따가 공부 방법들이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왜냐면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요.
자, 그래서 사고력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거는 1부죠. 1부, 2부라고 한다면은, 1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은, 이 지식을 쌓는 방법입니다. 지식을 쌓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을 쌓는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저는 오늘은 뭐 이걸로만 다이 화이트보드 이 화이트보드만 쓰겠지만은, 물론 후에 가면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조금 할수 있는데, 중간중간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보실 수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슬라이드를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기 뭐야 그 웹사이트에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릴까요? 네, 웹사이트에도 제가 비디오랑 같이 겹쳐서 그 밑에 하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지식을 쌓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을 쌓는 방법은 그 지식을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는 지식을 내가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식을 듣고 배워가지고서, 아, 그래, 맞아. 그게 뭐 그런 거야.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게 사고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를 더 알아서 내가 이젠 알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글을 쓴다든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고력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는 것, 중력, 이게 떨어지는 것이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봤다라고 해서, 이거는 중력이라고 해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는 해서, 아, 그래, 그건 전 중력이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력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도 내 사고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 보고는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알죠? 예. 그래서 뭐야? 내가 그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두뇌는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고, 진화가 되어 왔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은 또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를 이제 제가 다음번 그 배경 설명을 할때 하나씩 이제 강의에 올릴 건데,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두뇌는 사고를 멈춥니다. 왜냐면 더 이상 알았으니까 더 이상 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와 같으냐면, 원숭이들도 저기 그 독수리, 뭐 재교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신호를 붙였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원숭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 워크 하면서 두 개를 구분해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놨죠. 걔네들도 떠듭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이건 중력이야라고 하는 거는, 원숭이들이 깨깨거리는 것, 개가 짖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개 짖는 소리라고 그래서 저는 표현합니다. 그건 사고력이 바탕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알아도 그걸 내가 쓰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지식을 잔뜩 배우고도 학교에서 글을 쓰거나 뭐를 할때 애를 먹고 맨날 같은 소리만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아시는지 모르지만 표절십이 나오면은 그거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터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그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쓰는 그 도구인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 7, 80%가 막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장을 해요. 나는 이거는 분명히 내 생각으로 내가 쓴 글이다. 알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맛이었고, 투명하고, 색이었고, 뭐 형태가 없고,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네 개를 지식으로 배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조합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게 나오죠. 거기다가 학생 100명을 놓고 똑같은 글을 써보라 그러면 조합만 다른 것도 100명이 다 다르게 조합을 만드니까, 나중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또 글을 쓰면은 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은 이 사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이 떠든 거를 이미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또 지식을 만든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들, 찾아낸 사람들은 이미 그 지식을 써놨죠. 논문이든지 신문이든지 기사든지 교재든지 다 써놨죠. 학생들이 그걸 배워가지고선 그걸 가지고선 떠들어봐야 쓰려고 해봐야 그 안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바탕에 이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은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은 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단계에 요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천재적인 사고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두뇌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뉴턴 같은 경우 던지는 힘과 중력의 힘을 그 상대적인 힘을 그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그 이 뭐죠? 위성. 예. 중력과 던지는 힘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연결을 시켰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와 이 필체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거는 2005년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한 걸 보면 나옵니다. 그거를 연결함으로써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다 획기적인 다른 그 길을 가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저는 천재의 하나로 보는데 그 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천재,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이제 천재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두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제시해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두뇌만을 사용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얘기하기로 하고 2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죠. 연구 주제. 연구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 방법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연구 주제 그냥 가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내면 되지 않느냐는데 보통 학교에서 하는 연구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주어지는 겁니다. 교재에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연어의 그 이 생명 연어가 어떻게 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이 생화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 와라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연구 주제라고 보질 않습니다, 저는. 왜냐? 내가 만들어낸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뇌가 발달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되기는 합니다. 주어진 걸 가지고 하면은 되기는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후에 가서 제가 배경 설명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보면은 고기를 잡겠다는 사람이 목표만을 보고 그렇게 딱 주어진 그런 어떤 목표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고기를 잡겠다고 돈, 시간 잔뜩 투자해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는 고기 못 잡아서 낚시 그만두게 되면은 이 몽땅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내가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한 후에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과 노력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빛의 속도보다 내가 빠르게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내가 보는 건 무엇이 될까? 이렇게 호기심, 비는 왜 오지? 이런 호기심에서 오는 그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 공부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기심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호기심을 바탕으로 계속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3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시뮬레이션, 두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합니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오감을 통해서 내가 그 관찰할 수 있는, 이 가능한, 예, 오감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이 물체가 떨어지는 걸 봐야, 아, 저게 중력이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를 이어갈 것인가. 내가 두뇌를 생각을 하고, 그럼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이 물체는 왜 떨어지지? 이 답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제가 쉽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하려면 어렵겠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그 사고처럼, 내가 빛보다 빨리 달리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거는, 사람들이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빛보다 빨리 다르게 간다는 게 얼마, 어떤 건지 개념이 쓰질 않는 거죠. 왜냐면 불을 딱 켜자마자 물체는 내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그럼 빠른 게 뭘까? 그러면은 개념이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비디오를 쓰듯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단계를, 이거를 통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거는 공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공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 공부가 아니라 저쪽 소설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뭐죠? 영화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되지, 여기서 하는 그런 공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쪽 동네에서도 이 논리적인 사고가 연결이 안 되면은, 말 그대로 해리포터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이유가 그 안에 논리적인 사고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연결이 안돼 있으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소설이 될 텐데, 뭐 어쨌든 그것도 논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에서는 그건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도가 뭐가 있냐면, 공상 속에 빠져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옆에 사람이 없는데, 이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현병 환자가 옆에 사람이 없음에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실제로 볼 테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뭐죠?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인데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거를 깨어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가 얘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라는 걸 보고, 논리적으로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를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깨달았을 때, 얘는 진짜가 아니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 진짜와 아닌 거를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면서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수학자로서의 그 어떤 노벨상을 받는 과정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영화입니다. 그것처럼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내가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뭐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아, 맞아, 귀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지도 못하고 근거를 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귀신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이 공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는 공부가 완전히 3000%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 오면은 이 어긋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을 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그게 맞을 것처럼 시간 여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행에서 온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뭐 어디선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존재의 상대성. 상대성은 상대성인데 여기서도 물론 상대성이 들어갑니다. 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뭐냐면 뭐가 들어가면 인과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인과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 것들이 아니라 인과 관계에 근거한 이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라고 하는 인과 관계에 근거한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인과 관계 이게 필수입니다. 상대성은 상대성인데 뭐냐면은 여기는 존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내가 존재함으로 내 자식이 존재한다. 나와 내 아내가 존재함으로 내 자식이 존재한다 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기뻐한다. 물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서 물이 존재한다. 중력은 지구가 있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지구가 없으면 중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그 상대성, 존재에 대한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존재에 대한 상대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쭉 가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중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높고 낮으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중력이 존재하기,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의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화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가 아니라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개짖는 소리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는 개가 짖듯이 산은 산이야, 멍멍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산은 왜 존재하는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낮음이 존재하게 되고 중력이 없으면 높고 낮음도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거는 중력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중력이 없으면 물이 거꾸로 흐르는데 거기에 뭐 거꾸로 흐르지도 않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그걸 중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거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데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낸다. 중력이 없는 그것을. 아마 요즘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왜냐면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그 무중력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가? 그 상황을 그려내지 못하면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찾아놓으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이 얘기는 그때 가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과정을 이제 뭐 완전히는 아니라도 학생들은 이 과정을 했을 때, 이 과정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공부의 효과나 지식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폭발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아마 사회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대단한 두뇌를 가졌다 정도까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천재들의 경우에는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것 하나, 둘,
정도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방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공부를 그 공부의 경우에는 천재들이 하나 두 개 정도 했다면 이거는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가죠.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왜? 아직까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쌓는 공부의 방법에서는 이제 두 번, 이 2부에서는 이것도 역시 네 단계로 나눈다. 첫 단계, 1단계는 뭐냐면은 인과관계, 상대성. 앞에서 저희 네 번째 단계 기억나시죠? 이 사고력의 네 번째 단계를 반복을 합니다. 다만 주제가 다릅니다. 주제가 뭐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가? 왜 사람은 기뻐하고 왜 사람은 행복해하고 왜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고 왜 사람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죠? 정신세계에서 오는 것들 있죠? 그 정신적인 것들. 사람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되고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가, 치매는 왜 걸리게 되고 왜 치매, 사실상 치매는 앞단계 이쪽에 관계가 되네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이 지식에 의존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뭐를 짜 맞춰서 뭐를 완성을 하고 뭐 저 치매 훈련이 그런 게 있다 그러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자꾸 외워가면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치매의 독이 됩니다.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외우고 그걸 알으려고 하는 건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알고 나면은 아 그래 이거였어 라고 하면 거기서 사고가 멈추기 때문에 두뇌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치매는 여러분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름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치매는 더 빨리 악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지만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했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2단계로 갑니다. 2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나 자신, 여기서 찾아놓은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나 자신에게 비춥니다. 예, 나 자신에게.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화를 내죠? 그럼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가? 길을 가다가 돌풀에 콱 걸려서 넘어져 놓고서는 사람들은 돌풀이 탓을 하죠. 근데 내 눈은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앞을 안 보고. 보통은 사람들이 두리번거리죠. 가면서 와 저기 멋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뭐죠? 아, 내가 스마트폰을 원한다 그러면 그 가게 근처 가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죠. 원하는 거. 모든 그 화근이라고 하죠. 불행의 씨앗은 이것에 속합니다. 욕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는 이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서 근원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이 관계입니다. 원하는 것, 욕심. 욕심이 왜 근근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이제 뭐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루기는 하겠지만 뭐냐면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욕심이 있습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욕심이죠. 예,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까지 쫓아가서 먹는다 그러죠. 내가 원하는 그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또 줄 서서 기다리죠. 밤을 새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자, 그런 욕심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선 이게 실제로 내 삶을 괴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괜찮 아무 생각이 없이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그것을 맛있는 걸 찾아가는 거는 그 밑에 바탕에 또 하나의 다른 것이 두뇌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공부 방법을 실제로 갔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불안해하고 아 이거 맛있는 거 오늘 요번에 저 맛집이 있다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아 저 스마트폰 새로 나왔다는데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내가 갔는데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나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 때문에 삶을 구렁텅으로 빠뜨리는 욕심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감정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훈련이 들어갑니다. 왜?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 저기 맛집 있는데 내가 저거 지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저거 지금 내가 가서 저기 먹고선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개다. 예.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짐승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각오 하나 하시면 됩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개가 돼서 그 속에서 개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욕심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저것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이 내 삶을 시궁창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실제로 두뇌를 해가면서 다른 그 앞으로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세 번째는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지도자는 뭐냐? 사회는 인간 사회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피라미드 권력형이죠. 권력을 지은 자, 경제력을 지은 자, 또는 명예를 지은 자, 또는 사회에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지식인이다 라고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자, 사회 지도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냐? 사고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자, 인간의 이 사회는 보면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걸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사고력입니다. 두뇌 능력. 이거를 지혜라고 하죠. 지혜를 가진 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을 아무리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이 돼도 지혜를 찾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은 지도자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압니다. 주변에서 흔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 무리를 이끌면서 막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야 우리 이런 거 하자 막 그러면서 이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시키고 이런 것을 즐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걸 왜 그래?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왜 그런지 무엇에 왜 근거를 하는지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입 닥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지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는 뭐 이 단계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을 밟고 넘어서야 됩니다. 밟고 넘어서질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잡고 눌러서 내가 올라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때는 실제로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상대방이 야, 너 입 닥쳐! 딱 얘기하면 나는 더 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거는 감정에서 오는 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거는 개들이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하죠. 호랑이가 어흥만 해도 무서워하죠. 예, 그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개가 덤비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해서 너는 개일 뿐이야를 보여줘야 됩니다.
권력의 돈의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인으로서 나는 이만큼 돼서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라는 애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지혜의 꼭대기에 올라가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실제로 싸우는 문겁니다. 상대와 싸우는 방법을 익힙니다. 다만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이 속에 끌려가게 되면 이 속에 끌려 들어가서 싸움에 지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 없이 접근하고 감정 없이 화를 내고 감정 없이 웃고 감정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지만 지혜의 꼭대기에 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 사회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지혜를, 내가 가진 사고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차이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덤빌 상대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내가 그 도전을 할 상대가 아니라 내가 가서 배워야 할 상대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와서 배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르치는 방법까지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쉬울 것 같죠? 가령 이거를 현 한 나라의 그 사회구조라고 여기를 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정에서 나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래서였구나를 보는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도 있고 이 2단계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어지고 또 죄책감 때문에 아 이게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일로 넘어오지 못해서 2단계가 좀 가장 좀 이 넘어서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여기입니다. 왜냐? 여기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왕 밑에 여러 신하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있고 일을 하고 지금 아마 한국의 그 대통령제를 봐도 그럴 겁니다.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자료를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분야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판단은요. 그만큼 왕이 가진 것 자리는 뭐냐면은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라는 거죠. 이 세상, 이 주어진 사회,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한국, 캐나다면 캐나다, 그 높은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그 자신은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왕관을 쓴 자여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실제로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네. 이 세상, 이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인간 사회를 통틀어서 가장 꼭대기에 앉는 교육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얘기 있죠. 이 세상 하늘 땅 다 올라서 나는 혼자입니다.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혼자가 되었을 때야만 실제로 이제는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그 뭐죠? 그 무슨 뭐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죠. 무슨 무슨 계고 무슨 뭐처럼 뭐냐면 사람들을 편하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가 되었어야만 사람들을 여기서 실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일단 전체적인 그 공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 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실제 두뇌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의 방법이 들어가기 전에 두뇌가 발달한 내용들을 알아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